지금 예원이가 지금 말라졌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네. 사실 예원이랑 저랑 연습생 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. 정말! 아니에요! 정말! 아니에요! 진짜로! 진짜로! 말도 안 돼! 지금 얘가 말라져갖고 이런데 살 좀 빼라고 예원아 작작 먹으라고 먹기도 엄청 먹어요. 자 예원 씨, 광희 씨의 독설 때문에 살 떨렸겠어요. 자 독설 끝나고 광희 씨의 돌직구는 계속됩니다. 이게 다음으로 그 힐링 캠프 노리고 있다. 예, 거기 이제 네? 메인, 스타들만 나가잖아. 메인, 그러니까 메인 게스트로 나간다면 네. 해륜나도 나오시고 또 다 나가. 정윤도 씨, 윤도 씨 다 나가셨죠. 홍돈이 형 갑자기 왜 나왔어? 깜짝 놀랐어.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독설 능력. 아니 홍돈이 형이 잠깐 나왔길래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다. 아, 누가 초대손님으로 왔구나. 나 지금 깜짝 게스트로 왔구나 싶었어요. 몰리온 손님처럼. 네, 자 미워할 수 없는 독설 꿈나무 광희 씨, 이 탁월한 능력은 엄마에게서 배웠다는데요. 엄마가 굉장히 직원을 잘했어요. 아, 엄마가? 엄마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 좀 적어놓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. 드라마 남자 주인공 하게 해주세요 딱 적었어요. 엄마가 가만히 부르더니 너 다시 들어와봐 이러시는 거예요. 자 과연 광희 어머니가 한 말은? 넌 아니야! 주인공은 아니다. 열심히 예능해. 사람들 즐겁게 해. 하나님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걸 들어주지. 못 말리는 독설 모자래요. 꽃을 해야 들어주지. 공부를 아예 안 해놓고 1등을 해달라는 게 말로 똑같다고. 전화에 고현정 잡는 독설가.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범 씨, 이효리 씨도 네. 그리고 또 신세경 씨도 영상에 참여를 해주시고. 자 역시 스타일이 다르네요. 탑스타들의 출연으로 유명한 일상의 뮤직비디오. 항상 뮤직비디오에 탑들만 나와요. 본인 포토샵이 한번 해보지. 어때 고현정 씨? 아,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제 갑작스러운 발언에 헛웃음 발사하는 고현정 씨. 걔 스타일이 아니에요? 네. 왜? 왜? 뭐 결정사가 뭔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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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사가 뭐예요? 일단 첫 번째로 누나는 별로예요. 아~ 자, 첫째는 그럼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지나치게 솔직하게 하시네. 하나 더 있는데. 뭔데 뭔데? 뭔데 뭔데? 뭔데 뭔데? 개인적인 취향이 얼굴이 큰 여자는 별로. 천하의 고현정에게 거침없는 독설을 알리는 길. 자,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에게 이 무슨 망발입니까? 길 씨만의 생각이겠죠?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을 때 얼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작지는 않아요. 그래서 더 좋아요. 진짜 그렇게 얼굴이 커요 제가? 아니에요. 워낙 그래도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대신에 길잖아요. 저는 크고 짧은데. 짧은데? 그래도 그냥 이쁘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예뻐요.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황당한 위로. 아유 맞추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. 고현정 씨 고정하세요. 카리스마 박준규의 독설. 바람을 가르는 카리스마 박준규 씨. 평소 불의를 못 찾는 성격으로 독설도 칼같이 한다는. 자 먹는 방송 중인 강호동 씨. 밤에 예, 아무 느낌까지 나요. 이 식감이 폭식감이 미폭가라고요? 미폭가. 신조어를 탄생시킨 강호동 씨의 먹성. 자 근데 박준규 씨 이건 왜 묻는 건가요? 자 삼시세끼를 넘어 시시각각 폭풍 식성을 보이는 강호동 씨. 먹고 또 먹고 정말 계속 먹는데요. 자 먹는 걸로 강호동 씨가 스타킹감이네요. 자 결국 지켜보던 박준규 씨 한마디 합니다. 그만 좀 먹어 이 돼지야. 너 흘러다 죽어. 건강을 우려한 진심 어린 독설 강호동 씨 새겨들으세요. 거침없어서 시원하고 과감해서 재미있는 스타의 돌직구 독설. 솔직해서 더 매력 있는 스타의 모습 볼 수 있길 바랍니다. 한동안 TV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들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건가요? 이 스타 지금 어디에 갔지? 온대나 이렇게 의심을 갖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국빈 대접에 버금가는 그런 톱스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해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 이름하여 알짜배기 실속파 한류스타. 2013 최고의 한류스타는 누굴까요? 먼저 2013 실속파 신한류스타를 정하는 기준을 랭킹쇼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. 요즘 안 보이는 스타 어디 갔니? 신한류스타 6위는? 아 맞아요. 태연 씨.
대한민국의 나나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